안녕하세요. 대령 숙수입니다. 자, 오늘은 깨알 같은 좀 팁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었는데요. 제가 안양 저는 매장을 오픈하고 있어요. 근데 갈비집인데 요즘에는 실시리판, 지금 보시면 피아노판 요 불판을 많이 써요. 요 불판 솔직하게 뭐 그게 크게 딱히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깨알 같은 팁을 드리면 회라로 원래 윗면을 밀고 아랫면을 밀고 또 철수세미로 이제 중간까지 다 밀어 닦이는 건데 요거를 좀 준비를 해봤죠. 지금 야 이거는 지금 톱날이에요, 톱날. 자, 요거를 한번 닦으면 위에도 밀리고 중간에도 밀립니다. 그래서 깨끗하게 닦을 수 있어서 잠깐 시범 한번 네,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잡고 이제 그냥 쭉 밀면 돼요. 천천히 쭉 밀고 네. 그러면은 중간까지 다 밀려요. 그리고 뒤집어서 또 예, 뒷면. 지금도 엄청 깨끗해졌죠. 이게 지금 갈비 한 4인분 넘게 구운 판인데, 자, 이렇게 밀고 마지막에는 이제 철수세미로, 예, 세척을 한번, 살짝 닦아주시면 되죠, 이제. 그러면은 굳이 물에다가, 불리고 판을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나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소독을 해서 뜨거운 물에 한번 튀겨서 이렇게 기름기 제거해서 내주거든요.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깨끗하게 돼요.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예 톱날이에요.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갈비집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요. 그래서 제가 한번 팁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어봤고요. 톱은 사실상 실실이 판에 이렇게 보시면 이 사이사이가 딱 맞게끔 돼 있어요, 거의. 그리고 이제 약간 넓은 것도 있고, 예, 작은 것도 있겠죠. 이 홈이, 톱의 홈이, 예,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추면 되겠고요. 지금 보시면 딱 요 정도 사이즈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서, 저도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위에 손잡이도 만들고, 편하게. 예,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이 홈도 실실이 이 사이즈, 예, 맞춰서 한번 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. 3000가지 실전 요리 깨알 같은 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